안녕하세요. 사모님 진공공입니다. 어저께 보신 진공공입니다. 201호를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리해가지고. 자, 3억 7,500짜리 201호. 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렸어. 자, 숫자 키가 있고. 여기 쭉. 자,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 신발장이 엄청 큰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 신발장 있고. 여기 중문을 이렇게 짜라라라라 이렇게 여는 중문입니다. 정문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거실이 이렇게 빰빰빰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 위에 에어컨이 잘 달려 있고 그러기 작은 방입니다. 동향입니다. 작은 방이 이렇게 있고 저기가 창문입니다. 자,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이렇게 있고 자, 샤워부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가 세면대입니다. 자, 화장실 세면대 화장실 들어가서 잘 보자.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화장실 붙박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나 화장실에 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저것도 있고 자 이렇게 거는 데도 있습니다. 자, 이제 화장실을 나와서 거실을 한번 정확하게 조명. 거실에 자, 에어컨 LG 에어컨이 있습니다. LG 에어컨이 있고 그다음 요 앞에 이렇게 이중 창문, 어머 이렇게 이중 창문이 있고 이게 베란다. 이렇게 베란다가 있습니다. 저 밑에. 자, 이제 거실 쪽에서 부엌을 보겠습니다. 부엌이 이렇게 아일랜드식으로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둘, 세 개짜리 쿡탑이 있고, 전기 꼽는 데가 여기 있고, 전기 꼽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샵. 자, 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을 아직 틀지를 않았네요. 요 밑에 밥통 꽂는 데가 있고, 밥통 꼽는 데도 있죠. 물은 좀 이따가 이제. 예, 잘 나옵니다. 저쪽 사진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빰빰빰 있습니다. 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 수납 공간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있고, 요건 냉장고 자리입니다. 냉장고가 이렇게, 냉장고 자리. 자, 여기 작은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작은 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작은 방이 베란다입니다. 베란다 쪽, 와, 산이, 바로 옆에 산입니다. 공기 좋네. 베란다 쪽. 여기 이제 아마 세탁기를 여기 놓습니다. 세탁기를 여기 놓고, 공기 시원해, 베란다. 자, 베란다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큰 방으로 한가, 자, 저쪽에 쭉, 거실이 쭉 보이고, 큰 방으로 한가 보겠습니다. 큰 방에 마찬가지로 LG 에어컨이 달려있고, 창문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장실, 큰 방에 화장실이 오다. 화장실, 조그마한 세수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오, 요런. 이런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요 안에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열면 됩니다. 이렇게 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있습니다. 자, 방에서 이렇게 방에서 거실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있느냐? 아, 옷장이 붙박이장이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이렇게, 오, 붙박이장 되게 크고 좋습니다. 붙박이장이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옷도 걸고요. 요 밑에 수납장도 있고요. 붙박이장 안에. 자, 역시 이상으로 201호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다음 201호, 예, 거실에 다시 한번 보면 이것이 TV 다 놓는데 여기도 TV 다 요도 놓을 수 있고 여기 에어컨 여기 그다 이렇게 놓습니다. 바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복도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복도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복도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은 복도가 되어 있고 자 엘리베이터 되게 큽니다. 엘리베이터 아주 큽니다. 엘리베이터 B1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겁니다. 자, 이게 지하 1층에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이게 바로 이제 문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쭉 바깥으로 나옵니다. 자, 바깥으로 나와서 지금 제가 본 집이 어디냐? 바로 여기서 저 밖에 공원도 보이고 여기 하나 둘이 집을 봤습니다. 문 열어놓은 저 집입니다. 자, 주차장은 저쪽으로 나오면 큰 대형 주차장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쭉 보시면 주차장이 초대형 주차장. 저기가 갈세트입니다. 초대형 주차장이 쫙 나옵니다. 저기가 273 버스 타는 곳이고요. 자, 이상이었습니다.